지금 선생님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운 때라면은 3번이 유리하지. 3번이 대통령이 된다. 응. 올해 운이 내년 운으로 바뀌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가 그냥 놀고 먹을 사주는 아이다 이 말이지. 특히 10월 20일에 태어났으니까 천신이 강하는 날에 태어났으니까 이 생일을 가진 사람은 독자적인 게 있거든요. 강하단 말이야. 네,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아, 어디에 누구신가요? 네, 부산시 중구에 있는 서련아 별상장군입니다. 오늘은 조금 까칠할 수 있는 질문인데 뭐 연예인 점사는 아니고 네. 차기 대선 후보 작년에 한번 찍으셨었잖아요. 네. 와. 맞았어요. 그때. 맞았어요. 뭐가? 지금 후에 지났을 때. 그 입 조심해야 된다고 하신 분이 계셨었거든요. 네. 누구라고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. 네네. 그분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. 지지율이. 아 진짜?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사람은 세 명인데. 요즘에 뭐 이슈가 되는 세 명인데 제가 뭐 굳이 선생님한테 사주를 갖다가 이름을 나중에 이름 알려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먼저 불러드릴게요. 네. 사주만 불러드릴게요. 네. 1번 52년 12월 20일. 11월. 12월 20일. 아 12월 20일. 두 번째. 64년 12월 22일. 12월 22일. 세 번째. 60년 12월 18일. 다 네이버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이고요. 일단 이렇게 세 분인데 다 이 사람들 다 사주에는 그게 있는 사람들이네. 나랏밥 먹으라고 돼 있는 사람들은 맞고. 그러니까 지금 다 대선 후보겠죠. 52년생. 네. 12월 20일. 나라에 관은 들어왔는데 이 사람 입방정. 이 사람 올해 입을 가지고 지금 망해라 했단 말이야. 네. 입으로 망하고 옆에 사람들의 호응에 망하고 결국에는 2번하고 3번 64년생 네. 60년생 네. 요 둘의 싸움이다. 왜? 1번에 그 52년에 12월 20일을 태워준 사람은 나라의 관을 먹기는 먹는 사람인데 네. 올해 운이 좋지가 않았어요. 작년 운부터 좋지가 않았어요. 근데 이 사람은 입으로 시작해서 입으로 망하는 사주가 작년하고 올해 들어와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64년생도 좀 시끄러웠습니다. 네. 근데 요즘 조용해요. 이 사람도. 요즘 조용하고, 쉽게 말하면은 이 막치기 잘하고 있네.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것도 좀 잠을 자고 자기 나름 입대로 말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요. 자 60년에 12월 18일 이 사람은 두드러지진 않았으나 올해 오면서 많이 두드러지고 네. 조금 자유분방한 사람이다. 이 사람은. 근데 기운은 64년생보다는 60년생이 더 강합니다. 자, 이게 보통, 이게, 다른 데들은 안 가르쳐 주고, 이 중에서 골라라 이러는데, 저희는 알려드릴게요. 누가 누군지. 네. 자, 알려주고 났을 때도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. 네. 1번, 이낙연. 2번, 이재명. 3번, 윤석열입니다. 자 여기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여기 선생님들이 생년월일을 다 외우고 다니실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. 참고하세요. 근데 이낙연 지금 이거 1번 이낙연 씨는 지금 솔직히 지금 입방도 떨어가고 지금 손해를 보는 상황 많네. 입 잘못 돌리면은 이거 대권에서 물론 영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. 근데 이재명 씨의 이름을 밝혔다더라도 사주를 풀어봤을 때는 이재명 씨보다는 윤석열 씨가 더 강해요. 사주 운으로는. 그러면 얼마 안 남았죠? 이제 1년 남았는데. 그렇지. 그러면 지금 선생님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운 때라면은 3번이 유리하지. 3번이 대통령이 된다. 좀 강하지. 근데 이게 올해 운이 내년 운으로 바뀌면서 이낙연 씨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.
이낙연 씨가 그냥 놀고 먹을 사주는 아니다, 이 말이지. 특히 10월 21일에 태어났으니까, 천신이 강하는 날에 태어났으니까, 이 생일을 가진 사람은 독자적인 게 있거든요. 강하단 말이야. 근데, 뭐, 솔직히 정치인들 뭐, 입으로 방정 떠는 거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,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하는 게 정치 세계이긴 하지만, 이 운대가 영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. 근데 지금 사주로 봤을 때는 가장 강하게 유력하게 지금 오는 것이 지금 윤석열이다. 라고 볼 수 있죠.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네. <목소리> 우리가 이제 촬영하는 건 여담인데, 네. 만약에 이게 이 운대가 이재명 씨하고 그 윤석열이 만약에 합당을 한다. 네. 예를 들어서, 이 윤 씨 이 사람이 지금 당이 있어요? 없죠? 없어요? 네.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뭉친다. 네. 그러면 100%야. 이낙연이 이길 수 있지. 근데 이거 합친다는 얘기도 영 틀린 말은 아니야. 아니, 그럼 지금 윤석열 이분이 그러면 민주당으로 들어온다고? 아니면 이재명이 다른 당으로 간 거? 간다고?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. 합치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으나, 내가 볼 때 두 사람이 합쳤다면은, 이거는 강력하지. 강력하지. 나는 거기에 한 표를 걸고 싶네. 합칠 수도 있다. 왜냐면 지금 윤석열 씨가 지금 당이 없잖아. 맞잖아. 그럼 누군가를 지금 어떤 사람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. 근데 이재명 씨가 지금 이 기운 좀 약해. 윤석열 씨보다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? 내 당으로 끌어들이든지, 아니면 저거 당을 만들어서 통합을 하든지, 뭔가 이낙연 씨를 이길 수 있는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. 그럼 둘이 합당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무시무난하지. 지금은 이게 표가 많이 안 나오는데 이낙연 이분이 되게 세긴 센가 보네. 무시무난 사람이지. 나 그 합당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재밌어지겠는데. 그치? 다른 거 이제 다른 거 갈까요?